자, 제 옆에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죠. 양분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부산 고검장 하셨었죠. 그래서 저희 뉴스 코멘터리 한번 나오셔서 그냥 그때 이 누구야? 윤석열 아니야? 내 밑에 있던 놈들이 내 말이지. 네, 그렇죠. 이 새끼들이 커갖고 말이지. 너무 세게 저자고. 그래갖고 좀뭐 수사도 받고 막 그러시지 않았어요? 힘든 과정이 있었죠. 그러다 그거는 다 이제 넘어 그 대충 이제 잠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무혐의 처분된 건가요? 아니요, 안 됐고요. 네. 이제 검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뺏지 다셨으니까 뭐 쉽게는 못하겠지, 얘네들이. 그거 뭐 이제 조만간 처분이 되겠죠. 참. 요즘 검찰 후배들 뭐 이시원이나 뭐 하여튼 뭐 주진우나 다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한참 후배들이죠. 한참 후배들이죠. 맞아. 얼굴, 이시원은 얼굴 빳빳하게 들고서 말이지. 어? 심장이 강한 사람들이지. 심장이. 심장이 튼튼한 그래요? 사람들. 아니, 근데 그날 그, 누구더라? 청문회 할 때요. 청문회 할때 김정민 변호사가 옆에 앉았었대요. 이시원 옆에. 근데 옆에 입에서 답내가 나더래. 본인이 겉으로는 강원도 속으로는 매우 긴장했구나. 그렇지. 답내가 나더래.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긴장한 거지. 속이 탔다는 거죠. 속이 탔다는 거지. 본인이 청문회에 어떤 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네. 다 긴장할 수는 있어요. 네. 긴장하죠. 당연하지. 긴장하는데 당연히 국회인데, 그것도. 긴장하는데 예. 떳떳하면은 긴장을 덜할 것이고 그렇죠. 떳떳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겠죠. 답내가 날 정도로.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부담스럽지. 긴장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가 어떤 뭐 긴장의 정도가 낮을 것이고 뭔가 내가 여기서 뭐 속인다든지 말을 안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애간장이 타겠죠. 애간장이 타지. 그날 그 청문회 다 보셨죠? 네, 의원님. 저도 봤습니다. 임성근이 어땠어요? 임성근이. 그, 참. 저는 그 나, 우리 청 검사의 시각에서 한번 봐주세요. 임성근 네, 저거. 그게 보니까 전체적인 말하는 태도나 네. 그 어떤 톤 이런 게 예. 떳떳치 못한 것 같아요. 떳떳치 못한 것 같고 장교 장성으로서 어찌다가 우리나라가 장성들이 이 모양이 됐는지 참 부끄러워요. 저도 일반 장교 생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저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법무부를 한 사람이라 저는 사법고시 떨어져 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저는 이제 땡크 부대 기갑 부대 장교로 갔습니다.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가졌죠. 그래요? 맹호부대에서 제가 전차 부대에서 법무관 생활을 하셨으면 법무관이 아니죠. 법무관 아니고 저는 이제 공부를 못해서 예. 사법고시를 못 떨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제가 고시 자금도 볼겸 네. 병역도 필요할 겸 해서 제가 일반 장교로 갔죠. 그래서 제가 맹호부대에서 땡크부대에서 땡크부대. 저는 병과 기갑이 땡크에서 소대장, 작전, 교육장, 중대장으로고 제대로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오래된 세월이죠. 제가 84년에 소위 임관했으니까 네. 그때의 장교 자세, 장교 어떤 책임감 그때 비춰본다면 예. 임 사단장 같은 사람은 80년대 상상도 할수 없는 장군상이지. 장군이잖아, 진짜. 장군이 투스타, 투스타. 그렇죠. 장군이라는 게 군인 장교라는 게 명예를 줬고 명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장교 출신들이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네요. 저도 지난 이야기지만은 뭐 예. 이거 뭐 질문과 아니, 시간이 상관없어요. 없는데 저도요. 제가 군에서 중대장 마치는 모습에 우리 중대원이 자살을 했어요. 네, 아, 중대원이. 내가 중대장을 할때 저도 지금 두고두고 그게 가슴이 아프고 참 네. 말하면은 억장이 무너진 일인데 네. 지금도 제가 그제 중대원의 죽음에 대해서 늘 애도하는 걸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굉장히 아픈 사건이에요. 아픈 사건인데 그때 제가 우리 중대원이 자살을 했는데 이제 왜 죽었는지가 중요해요. 네.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서. 그렇겠지. 유서를 발견해서 유서에 뭐라고 써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서에 중대장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죽는다 하면은 저는 책임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유서에 대해서
유서가 발견되기 전에 이제 혹자들은 저한테 유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발견된다면은 여론도 거론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계급 중위밖에 안 됐지만은 네. 내가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유서에 군 지휘부가 책임지겠으면 책임져야 된다. 물론 우리는 떳떳하게 군대 생활을 했고 떳떳하게 부하를 부대를 지휘했다고 자신하지만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잘못이 있어서 그게 죽음으로까지 갔다면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육군 중위가 용감하죠. 근데 그때 우리 상사도 다 인정한 겁니다. 그 당시 부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임성근이는? 야.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어떻게 군대가 이 모양이 됐는지. 근데 저는 다행히도 요새 네. 그 좋은 사병이 부대에 대한 잘못은 적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늘 살아오면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내가 보다 더 잘했다면 죽지 않았을까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고 네, 있는데 네, 아니 저 해병대 사단장이 그 작업 지시를 하고 그런 어머니 버리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뭔가 부탁을 했겠죠. 부탁을 했겠죠. 내가 안 봤으니까 단어는 모르겠네. 뭔가 그런 짓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청문회 와서 물론 선서 거부할 수 있는 법상 인정된 권리입니다. 네, 아 그거는 권리죠. 자기 형사 사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거나 그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법상 권리 유무를 떠나서 그게 과연 부대를 지휘한 장교 그것도 장군으로서 할 자세였는가. 네. 참 예상이 돼. 어쩌다 우리 군이 이 모양이 됐는지. 당연히 자기가 지휘한 부대원의 죽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도 뭔가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보여야 되고 네.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게 유족에 대한 예의고 국민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 걸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 전쟁 나오면 우리가 전투 수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 위에는 장교 장군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돌격포를 할 때 가겠습니까? 이 우리나라 적을 보고 나 우리나라 해병대 이거 명예도 끝났고 국방할 수 있는 군인의 전투력도 아주 어떤 화력, 화력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제로 상태였다. 이 사건은 국방의 안보라든지 군인들의 어떤 정신력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적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그제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 임성근과 이종호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김건희 로비설이 나오는. 저도 건가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건 뭐야 저, 도대체? 뭐 사단장 한 명을 때문에 VIP가 경로를 했다. 박정원 대령이 수사 인지 보고서를 경찰청으로 이첩했는데 그 결재했던 장관이 하루 만에 그 보류해라. 네. 또 이렇게 기자회견도 보류하고 보낸 것도 보류해라. 네. 그러면 이제 박 수사장이 그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예. 또 찾아오면서 그 난리 법석을 난리를 쳐가지고 사랑팔방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그냥 한 시간 남자 그냥 뭐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전화를 해야 되고 직접 다 해버렸죠. 직접 전화를 해야 되고 이정수 장관한테 또 그것도 부정에서 신범철입니까? 신범철 신범철인가 보니까 차관을 다 하고 뭐 여러 군데 전화 유재현한테까지 했대요. 엄청나게 전화를 했대요. 예예. 물론 이제 거기에 전화를 하고 그 결과적으로 이첩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경로하지 않았다. 이 뭐 그런 이첩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입장이었어요. 입장이었는데 업무 지시했다고 했겠죠. 근데 결국 이제 신차관의 그 해수에 관련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해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했다라고 이제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의심을 했죠.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통화는 통화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통화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너 업무 지시했다면 그만인데 신차관이 회수. 회수. 그 말이 나오죠. 이제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해수 지시했다라고 이제 그게 될 겁니다. 그렇죠. 빠져나가게 됐어. 문제는 늘 제가 고민했는데 대통령은 누구 부탁을 받고 일을 했을까? 글쎄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면 대통령은 부탁 안 받아서 하겠죠. 당연히 안 받다고 했죠. 지가 판단했다고? 자기가 판단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청문회에서 큰 소득이 날 그거라고 봅니다. 뭐예요? 저기, 저, 이종호죠? 이종호. 이종호. 종호. 어, 같은 해병대 출신이더군요. 그게 사병이었고, 그 사람이. 네. 임성근의 부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부하였다는 거. 거기에 아. 뭔가 지금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을, 자백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런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JTBC에서 통화. 보도했고, 어, 예. 그, 카톡 그게, 내용. 그게 굉장히 저는 큰, 큰, 엄청나게 이득이다. 예. 청문회에서 낚은 대어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같은 지역에 계신 박균태 의원. 박균태 의원. 어제 박균태 의원 밥 먹었어요. 박균태 굉장히,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아, 칭찬해 주셨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는데 잘한 겁니다. 청문회 전체 질문이 그 최고 전 하이라이트. 아. 신차관이 회수 바르는 거. 그거하고. 그리고 이종호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뭘 자백은 안 받았지만 그런 문제점 제시했던 거. 그럼 여기서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 걸리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는데 이제 국민들 여러 생각이 들겠죠. 뭐 그림이 그림이 나오는 퍼즐이 이제 퍼즐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왜 대통령이 이렇게 부지런을 떨었을까. 사단장 이것까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JTBC 방송과 박규태 의원의 질의를 보고 많은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고 김건희 집안의 그렇죠. 주가 조작, 재산 관리 네, 그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 지난번에 이제 판결을 날 때 보면은 1차와 2차로 나눠지잖아요. 아, 예. 1차로 2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판결 1차 시기는 이미 이제 공소시가 지난 거로 돼가지고 공범들이 면소 판결을 받았어요. 2차 시기만 이제 공소시가 남았습니다. 권오수나 이런 쪽. 예,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은 예. 1차는 공소시 지났다고 보고 있고 2차는 2차만 이제 공소시에 남았는데 저는 옛날 방송에 나와서도 1차도 문제 안 된다고 했어요. 포괄 일제로 봐야 된다 주장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2차 시기에 나타난 인물이 이십니다. 이종호. 네, 그렇죠. 이종호의 실명 다 나와 계좌를 관리하고 예. 그걸 했던 주도했던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결고리가 뭐예요 도대체? 네, 연결되죠. 뭔가는 특검에서 밝혀지겠죠. 이종호 대리도 조사. 의원님 보시기 의원님 이제 그 검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의 그러니까 주가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 말씀 아니죠. 지금 예. 아, 중요한 얘기 할 뻔했어요. 임성으로 하다가. 지금 제가 이따 이 주가적 이야기 하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어느, 이게 이종호가 등장하고 이런 퍼즐이 맞춰지면서 대통령은 회수 지시를 안 했다라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네. 일이 갈 겁니다. 회수 지시했다고 가게 돼요. 가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법리적 공방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법률 저 내가 회수 지시를 했다. 이게 내가 죄가 되느냐? 직권남용 아니다. 직권남용 아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한다면은 굉장히 사실 관계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지금 그 열거리가 매겨졌어요, 지금. 네. 열거리가. 아. 중요한 것은 법리적 공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 그 군에서 사망사항이 발생했을 때 군 수사기관은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첩된 다음이죠. 이첩되기 전에는 수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로 보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소지가 있는데. 아,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옛날에 조선일보 가면 그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이 났어요. 네, 네. 직권남용을 한다면 공무원이 공무원이라 해서 이종섭이 대통령이 있죠. 네. 직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서 가진 직권을 남용해서 잘못 써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보게 사람은 박정우 대령이나 관련자들이겠죠. 그런데 아. 박정우는 권리가 없다. 수사 권한이. 네. 홍보 직권남용 죄냐라고 조선일보 한번 보도가 됐어요. 아, 그래요? 났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개변이다. 네. 박정우 대령이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은 없으나 네. 군사법원에 보면은 사망 사건처럼 이게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은 네. 이첩을 합니다. 아, 이첩을 할 때는
피의자가 누구고, 죄명이 누구고, 네. 피의사 집에 써서 보내도 됐어요. 아.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권한을 네. 어쩔 수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려해라. 어. 그 권한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찰청으로 넘어간 것을 해소해라. 네. 그것을 해소하게, 해소한 사람들이 누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해소할 의무가 없죠. 한 서류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더 정교하게 특검에서 법리 구성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옛날 조선일보에서 보도됐던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그것은 엉터리다. 엉터리다. 엉터리를 한번 짚고 제가 넘어가고 싶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기후인지도 몰라도 네. 이 주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통치행위다. 통치행위. 아,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이것도 통치행위다? 국가 정책 그 안보에도 통치행위였으니 이건 사단장 구하려고. 그건 너무 엉터리 같은 주장이고. 근데 법리도 잘 우리가 검토해볼 네.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는 거 주가 조작 문제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는 주가가 2,000원대 후반이었어요. 2,000원대. 근데 이제 4배가 뜹니다. 8,000원까지 올라가 돼요. 오, 예.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주식을 살라는 사람과 팔라는 사람의 수요와 공급에서 그게 가격이 결정됐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인위적으로 가격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에 그리고 어떤 시기에 몇 개를 판다 할 때 말하면은 다른 사람 짜고 그 사람에게 사줍니다. 통정 매매죠. 그게 이제 최윤순과 김건희와 이뤘다는 통정 매매. 아니 내가 물건을 내놓으면은 불특 사선이 이걸 보고 사야 되는데 네. 짜는 거요. 아. 내가 교수님한테 예. 내가 몇 월 며칠 몇 개 내놓게 사시오. 오케이 살게. 이런 겁니다. 통정 매매, 통정 매수. 이게 이제 주가죠. 주가적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주가를 띄우는 거지, 가격을. 아, 부양시킨다는 거. 띄워. 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제 주가를 2,000원대로 8,000원 띄운 겁니다. 여기에 그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투자 전문회사, 네. 또 전주들이 다 동원했어요. 아. 작전세에 동원됐는데, 거기에 이제 계좌가 이용된 계좌 중에서 내가 개수는 잊어버렸어, 오래돼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그 장모의 계좌가 이용된 겁니다. 그게 이용됐어요. 네. 그래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권은수를 기소를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났어요. 네. 유죄 판결이 나온 거래 내역. 통정 매매, 통정 매매로 이건 주가 조작하는 거래가 150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래 내역 중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된 거래가 40몇 개가 나옵니다. 그렇더라고요. 숫자는 틀릴 수가 있는데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매우 높은 거지 않습니까? 예. 매우 높아요. 매우 예. 높고 그리고 23억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이제 그 의견서를 가지고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지금 징계 먹었어요. 그것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됐는데 함부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네. 어찌됐든 검찰이 23억 이익을 받고 냈어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적 예를 들어 정황이 높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검찰의 수사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도대체 주가적 사건은. 2020년도 4월 달에 최광욱 의원이 고발을 하죠. 예. 이제 4년 됐습니다, 사건이. 근데 2021년 8월에서 11월 사이인가 조사를 해요. 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떠난 뒤에 대선 후보일, 네. 후보로 나왔을 때, 경선 때. 그래서 권오수를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결정했으니까 수사는 수도. 그리고 그때 검찰에서 김건희 나오라. 네. 근데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서면 답변서를 냈습니다. 네. 서면 답변서를 내고 네. 다음에 나갈게.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버렸어. 안 나간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서면 답변에. 아. 일부에서는 4년간, 뭐 3년간 털털 떴다는데 털털 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2년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한 2년? 네. 그렇죠. 대통령이 된 후도 2년이 지났습니다. 예. 4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예. 44년이 흘렸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서 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 부인이가 그렇겠지, 뭐.
검찰총장 부인이었고. 그렇죠. 지금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전혀 연루가 안 됐다면은 네. 검사들이 당연히 무혐의하겠죠. 그렇죠. 무혐의 처분 내리겠지. 떳떳하게 무혐의 쓰고 언론에 공개하면 되죠. 그렇죠. 법리와 증거적으로 이렇다. 문제 있으면 저 이의신청하고 항고해라. 그렇죠. 뭐 해라 하면 되는데 어정쩡해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2년을. 아, 2년을.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유죄다.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검찰이 어정쩡해 있는 태도가 오히려 나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보는 거 아닌가? 아, 검찰에서. 나는 그 생각이. 아니, 혐의가 있는 거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대통령한테도 영이 쓰고. 그렇지. 쓰고. 아, 여기 텅대로 서울에 밤을 세워서 그렇지. 뿌리죠. 아. 왜 그걸 못 씁니까? 아.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검을 발휘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돼서 21대 때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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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네. 우리가 다시 특검을 발휘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종합선물세트로 된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주가 조작만 한 게 아니고 김영란 보면 디올백도 하자. 아, 그것도 하고. 양평. 양평. 양평도 하자. 기어나 경력, 학력. 조작한 거. 조작한 거 다 무혐의 됐습니다. 그 네. 경찰에서. 서면조사로 다 끝나서 무혐의 됐습니다. 그 한 거, 포마나 컨텐츠. 그거 다 무혐의 됐습니다. 그 기업 합산한 거 뭐 그런 거. 예. 그거 또 뭐죠. 공사 수의계약 관제 니몰되는 거. 그것도 이상한. 이상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튼 이걸 다 넣어서 하자 처음에 발의를 거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당론으로 이걸 채택하는 과정에서 네.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만 넣자. 아, 그랬어요. 네, 그 양평은 너무 많은 거니까. 너무 많으니까 양평은 국적으로 빼자. 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다시 네, 거부권 행사하면은 네. 하나 더 찡겨서 또 한 번 하고 거부권 또 하나 찡겨서 하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작전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네. 이번에 이제 특검을 발의를 할 겁니다. 네. 방금 채택이 됐습니다. 그 두 개만 우선 두 개만 두 개만 네. 주가 조작하고 디올백. 디올백. 이제 디올백도 그럼 명확하잖아요. 디올백은 참 찍혔는데 참 웃기는 거죠 이것이. 자 웃기는 건데 그게 권익위에서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죄가 안 된다로 책임질 수 없다고 결정을 네. 내리고 그 과정에서 네. 언론을 다 보도했잖아요. 뭐 한 명은 사표를 쓰고 또 저는 합의체로 최종 결론 내니까 도장 안 찍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국민 권익위라는 게 이걸 보고 국민자를 빼고 정권 권익이다. 뭐 권익이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 그까지는 안 했는데 정권의 권익을 유지하고 네. 정권의 어떤 홍위병이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물론 대통령 배우자 모든 공무원의 배우자가 뭔가 받았다 무조건 처벌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직무와 관련해서 받고 네. 이것을 자기 배우자가 알고 이것을 후속 조치, 신고나 예. 인도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그 배우자가 처벌받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재형 목사 가서 부탁한 게 전부 청탁 아닙니까? 뭐 통일TV인가 뭐. 통일TV. 뭐 그 미하오. 미하오는 국립묘지 매장해달라. 또 뭔가 어디 행사 때 와달라. 전부 그건 청탁이고. 청탁이죠. 대통령 포괄적 직무와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직무가 다 관련이 된 겁니다. 이건 뇌물죄 딱이네, 그냥.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연히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되고 또한 최재형 목사 조사했죠. 네. 최재형 목사가 조사할 게 아니라 김건희 조사해야 되고 또 최재형 목사 부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 소개했던 행정관 네. 이 사람도 조사해야죠. 그게 어떻게 했는가. 더 나와서 대통령 조사해야죠. 그렇죠. 이걸 알았는지 알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해야 되는데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네.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국민 권위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네. 생각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 권위기의 말대로 네 말이 다 사실이다.
그래, 네 말을 사실이야. 지금 관련 수도 없어. 받을 수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책임이 있습니다. 권익위법을 보면은 네. 누구든지 자신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이용해서 제3자를 통해서 청탁하게 되면 과태료 사안입니다. 이게 직무 관련해서 없다 할지라도 아, 과태료 사안. 과태료 사안. 2천만에 1천만을 내도록했습니다. 아... 김건희 최재형 목사의 말들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의 말을 듣고 미 하원의 의원이 국립묘지에 안장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행정관을 소개해주고 네. 행정관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김건희 여사는 제3자인 이쪽을 위해서 고문에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제3자를 통해서. 그럼 이 그 자체가 과태료 사안이에요. 천만 원, 2천만 원 되면 꽤 큽니다. 그래요? 오. 권익위 말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치더라도. 또 하나는 권익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나중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기록물이라고.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거 너무나 너무나 좀 창피한 해석이고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외교 행사에서 그렇죠. 의정 관계에서 네. 선물을 받은 것인데 네. 최정 목사가 국적이 여기가 아니라 해서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건 진짜로 경강 보여도 이런 경강 보여갖고 좀 창피한 예. 해석이요. 예. 그것도 제가 인정하고 그렇다 치자. 아,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오케이, 치더라도 오케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그 신고도 돼 있습니다.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 윤석열이가 네, 신고해야 되는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 받아요. 김건희 여사 과태료 받게 돼 있어요. 권익위 말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설명이지만 그것을 다 네 말에 맞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 이런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권익위원장 그 장관이 권익위법 위반한 거네요. 이거.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예. 그 국민 권익위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예. 정권 권익위가 됐는가? 네.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권익위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국무총리 최초 대통령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검찰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제도 보완이 됐고 네. 이게 큰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 권익위, 검찰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뭔가 우리 사회의 공권력의 천병이라 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들의 임명권이 다 어디가 있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있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독점되어 있는 거죠. 독점입니다. 완전히. 이런 권력,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일렬 정대로 서는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이 떠들고 제도 아니라 무슨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제도 갖다 놔도 제도를 누가 운영하죠? 사람이 운영. 사람이 운영해요. 사람이 제도 얼마든지 틈새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중요하다. 네.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대통령을 정점을 일렬 종대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 우리 사회의 국세청이든 감사원장이든. 공수처장이든 경찰청장이든 하도 많아서 느껴요. 예. 국민 권익위든 검찰총장이든 대통령 임명권을 없애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 권력기관이 정권의 해바라기, 그 정권의 천병, 정권의 사회물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직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뽑든지 아니면 국회가 뽑든지 국회가 하든지 네. 그러면서 그 대통령 임명권을 뺏어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도를 바꾸도 또 정권이 바뀌어도 정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어떤 정권이어도 이 제가 방금 거론한 기관의 기관장이 될 사람들은 네. 정권에 줄을 서게 되고 대놓고 정권에 충성하도록 돼 있고 네. 정권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할 욕구와 그런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 케이스 봤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서는 임명권을 대통령이 없애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 그것만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 네, 얘기하셨는데 네. 거기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사람이 네. 임성근을 지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네, 네. 공개가 됐고 임성근은 뭐 부정하고 있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 치려다 그날 하여튼간에 뭐 하여튼 뭐 근데 그날 안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카톡을 주고할 정도면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죠. 임성근이가 1년 내내 골프 쳤다는 거예요, 포항에서. 예, 예.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 예.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근데 거기에 이종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또 이종호 어제 JTBC 보니까. 예. 거기 같이 동반한 사람들 이야기, 이 증언에 가면은. 예. 김건희 여사를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랑 많이 했대. 난 김건희 안다, 뭐. 예, 예, 예. 자랑합니까? 어떻겠습니까, 뭐. 그것이 아주 낮은 단계 로비 창구라 그래도. 네. 김건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 도이치 모터스하고 또 뭐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야? 이종호 개인적 관계인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대체. 아니. 예. 해병 죽음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에서 임성근 사단이랑 감싸려는 거하고 주가조작 관련이 없고. 예. 근데 그렇지. 주가조작하고 관계 없지. 관계 없겠지. 등장인물이 그렇다는 거지. 등장인물이 똑같은 거지. 이종호. 뭔가를 했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거의 집사 아니에요? 김건희, 그렇죠. 최은순의. 네. 집사지. 완전히. 그렇죠. 대자를. 네. 관리했으니까. 그럼 이종호가, 뭔가 이종호가 연결 교류가 돼서 청탁이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국민들이. 그렇죠. 네. 아. 이제 특검이 밝혀야죠. 아. 그리고 이제 이게 특검에서 밝혀지게 되면은. 예. 제가 조금 전에 법리 이야기를 했는데. 예. 법리 업무 다 떠나서. 닉슨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 안 했다겠죠. 근데 거짓말 들통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본인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 대통령이 이제 용서해줬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는 내부에서 증언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아. 이것도. 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 아. 저는 워터게이트 사건 자꾸 연상이 돼요. 아. 예. 아. 법리고 그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렇지. 지금까지 엄청난 거짓말을 해버렸어. 1년간. 예. 거짓말을 했어. 1년간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1년간 해버렸는데. 이것이 거짓에서 드러난다면은 과연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하겠는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할 것 같아 이 사람. 지지율 2% 나와도 할 사람이야 이 사람. 야. 근데 국민적 탄핵을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아. 거짓말을 했거든요. 탄핵으로 가게 되면 그 108석 8명이 탈락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국민적 압박이더라.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예.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게 드러나면은. 네. 국민의힘의 의원들 또 돌아설 겁니다. 아. 그런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그 국민을. 예. 저버린 겁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저버린 게 자기들 정치 생명을 끊는 겁니다. 네. 아. 저는 그럴 의원 없다고 봅니다. 아, 자기 총선에서 그럼 이제. 예. 네. 그렇죠.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자기가. 네. 아. 아니, 이게 대통령이 1년 동안 나는 회수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네. 회수는 사실이 인정돼버렸나면. 호수 지금 신창원 말도 애수란 말이야. 신범철 차관이 국민의힘 탈당했다 그러더라고. 아, 탈당했대요? 그 이번에 나왔어요, 총선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져서 탈당한 겁니까? 어제 증언에서 떨어진 겁니까? 모르겠어요. 탈당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을까? 그 제일 약한 고리가. 네. 신범철하고 유재원이라는. 유재원이요. 유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유재원이 남기래요, 유재원은. 예, 유재원이가. 유재원 법무관이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에는 유재원 법무관 이야기에서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이야기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응응해라, 이건. 그렇지, 임기훈이가 해서. 예. 자기가. 예. 못 본 전화가 번호가 있어서. 그렇죠. 전화 아니고 경북경찰청이었다. 나는 시킨 대로 했다, 시킨 대로 했다, 이거죠. 경북경찰청에서 죽게 오면은 반대하지 마라, 이거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내가 다 해놨어. 다 해놨으니까. 너 뜬금없이 왜 주시오. 왜 주냐 하지 말고. 다 말 됐으니까 받아. 이런 취지죠. 신차관은 그때 제가 TV에 나와서 또 많이 토론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무슨 라인을 탔는지 거의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때. 가장. 어? 그 신차관의 증언이 핵이죠, 핵. 아니, 핵입니다. 자, 그 얘기는 그렇고. 그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까요? 예. 최근에 좀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잘 못 보시죠? 옛날보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법률위원장 저를 그만뒀기 때문에 될 일이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그 최근에 수원지검에서 다시 또. 그렇죠. 이제 그 보면은 이화영 그 건을. 예. 다시 기소했어요. 이화영.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유죄 판결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판결이 이제 잘 됐냐 못 됐냐는 잘못됐다는 점에서는 교수님도 아시지만 수없이 우리가 샤우팅을 했고. 또 우리를 지지하는 언론에서도 많이 때리고. 뉴스타파에서도 뭐. 여하 그러면 그렇죠. 안부서 판결에서 보호를 준 이유 목적은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인데. 예, 이왕 판결은 완전히 그것은 언급이 없고. 예. 대북 저 스마트팜과
대나병, 대나병을 했냐. 판결이 모순되는 거죠. 예. 그다음 이화영 판결에서 주요 증언을 썼던 안부수 증언은 변경된 증언이요. 네. 변경돼서 이미 오염됐잖냐. 빨리 오피스텔에 섞인다 말을 해가지고 한 거지. 왜 이 지금 오염된 증언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냐. 네. 세 번째. 아니, 이게 국정원에서 작성했던 문건에는 분명히 그 대북 그 계약금 이행 보증으로 줬다고 써놨는데, 왜 문건에 써준 내용은 인정 안 하고, 그 말은 인정했냐라고 이제 떠들고 돼요. 그래서 네. 떠들어야 되는데, 떠들어야 된 게 아니지. 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강력히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저쪽에서 말을 안 먹고 있고,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먹어주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답답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한 번, 거기 또 그걸 갖고 늘어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 어찌됐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의 성격이 뭐냐가 먼저 중요하죠. 예. 돈의 성격이 뭐가 중요하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돈의 성격 여부를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있냐 이겁니다. 증거법적으로. 증거 없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증거 없어요. 증거가 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 알았다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지금 현재 뭐가 있죠?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인가 6월 30일에 검찰 진술 조서에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가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복했어. 조서. 근데 그 조서가 증거 등이 되려면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아니요. 안 하면은 그걸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고문이 회의 협박이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이제 법정에서 고민하고 있을 그런 그걸 해야 될 순간에 우리 김영태 변호사인가가 변호사는 피고인 의사와는 무관의 증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화영 조서 증거 부동의 증거를 쓸 수 없어. 의사를 냈습니다. 그냥 그 신준우 판사가 이제 당신 뭔데 나와서 이걸 하냐. 난 변호인이 했다라고 퇴장하고 거기서 신준우 판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그럼 당시 증거에 동의하냐. 검찰 진술조사에 변호인이 네. 부동의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 동의 안 했습니다. 아, 동의 안 했어요. 증거 검찰 조사는 휴지조각이 돼버렸어요. 아. 증거 없어. 아. 그러니까 증거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재명 지사 대북 송금에서 법률 증거 없습니다. 네. 그럼 자 여기서 보통 사건에 이렇게 증거 없을 경우에 검찰 기소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증거 없는데. 근데 왜 기소한 거예요? 물론 정황 증거만 갖고도 이제 유죄가 나오고 기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게, 근데 이걸 기소했다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신진욱 판사 그 판결 난 다음에 며칠 뒤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증거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증거가 없다. 아직까지. 이화영 지사. 근데 이걸 기소했다. 보통 사건도 그렇게 하겠는가. 이게 정치적 기소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앙지검에다 영장 청구에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기각된 지가 쌍용권으로요? 대북권으로 작년에 9개월이 지났어요. 9개월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가 누가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한 게 없어요. 9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유죄 판결이 되니까 기소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화영이가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화영이가 무죄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검찰이? 기소했을까? 9개월 동안 기다린 거죠. 아. 자신이 없었던 거지. 기소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 거지. 아까 제가 말했는데, 증거부터 증거 없기 때문에 없어. 자신이 없어. 영장부터 기각됐어.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화에 유죄 파기되니까. 네.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예.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검사가 쇼핑 기소라는 거예요. 쇼핑 기소. 무죄가 나왔으면 기소 안 했을 것인데 유죄 있는 게 기소하고 기소를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 쇼핑 기소라 그래요? 제가 제안했어요. 쇼핑하듯이. 쇼핑하듯이 한 거예요. 기소를. 그럼 왜 쇼핑이 되냐? 그 기소 여부도 쇼핑이지만은 나는 법원도 쇼핑을 했다고 봅니다. 영장을 중앙법에다 청구했잖아서 중앙법에다 기소를 해야지. 왜 또 기소를 여기다 해요?
쇼핑한 거예요.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소해야죠. 영장은 중앙지법에다 청구하고, 여기다, 왜 기소는 여기다 합니까? 왜 그렇겠어요? 유죄 판결을 났으니까. 그것도 신준호 판사가 사건을. 배당받았 때문에. 배당받았죠. 신기해. 이것도 네. 참.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서, 검찰은 쇼핑 기소를 했고, 시간이 없으면 모르겠네. 예. 쇼핑 기소를 했고, 5분 뒤에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은 쇼핑 기소를 했고, 법원은 사법부의 정처가 된 거죠. 이제 신준호 판사에 배당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력이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사건의 합리적 그 결정을 내기 위해서. 예, 이화영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은 어떤 괴를 같이 하는 사건이니까 한 번 10년 판사가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을 때 하는 소리지. 지금 이재명이 죄를 안 지었다는데 이미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있는 판사 때 내 사건이 건너? 이미 그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하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송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송? 이송. 중앙지법으로. 중앙지 보내라. 왜 샤핑하냐? 영장 청구할 때는 거기서 했으니 보내라. 그리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법관에 대한 재척, 회피, 기피적 제도가 있어요. 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재척은 이제 판사가 아마 자기 사건이나 자기 친척 사건이나, 네. 1심에 관여했거나 조사에 관여했으면 당연히 이거 심리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재척. 네. 신준호 못하는 거네, 그럼. 재척. 근데 신준호는 재척에 해당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왜냐하면 1심이 아니잖아요. 항소심이 아니잖아요. 아. 이화영 사건이잖아요. 아. 이재명 사건이. 이재명 사건이구나. 근데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냈다. 그게 기피 사유가 됩니다. 네. 아. 유죄라는 선입관을 갖고 그렇죠. 들어올 거 아니야, 사유. 예, 그렇죠.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송을 네. 해야 된다. 빨리 해야겠구나. 이송 신청을 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기피 신청이라도 해야 된다. 안 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그럼 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진우한테? 그 뻔하지 않겠어? 그럼 이재명 유죄 때리겠지. 예, 예, 안 받아지도록 해야죠. 그게 이제 가장 문제, 이걸 봤을 때 검찰이 너무 샤핑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법원도 정처가 됐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예. 원님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어디 시장 뭐지 행사 가셔야 된다고 내가. 아 제가요. 오늘 우리 이태원 추모공간. 아. 예, 예. 거기 오늘 추모공간을 오늘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아 중요한 데 가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우리 행안위원들이 우리 안전 문장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족들하고 이제. 유로도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좀 듣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가셔야겠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예.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대표 이제 다시 연임한다고 도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의원님께서도 광주시당에 예, 제가 도전한다는 제가 이제, 맞아요? 맞습니다. 광주시당에 네. 이제 출마를 제가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공식적인 공식 출마 선언은 이게 이제 후보자들이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제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시당 위원장에 제가 출마한 이유는 시간이 걸리도 여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첫째는 우리가 예. 총선에서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예. 그것은 윤석열 정부 반성 촉구입니다. 국정 기조도 바꾸고, 네. 소통, 협체라는 거죠. 독선을 하지 말고 또 네. 민생도 살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했던 영수회담 한 번, 네. 기자회견 한 번, 네. 그리고 일부 인사 했고, 한 것은 아파트 했죠.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맥주 따라주고. 맞아요. 결국, 실질적으로 대통령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벤트로 끝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고. 네. 어렵다. 네. 이 삶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길밖에 없다. 네.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2년 후에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투표율과 득표를 노리고 얻고, 이걸로 시너지 효과를 해서 대선을 승리해야 된다. 네. 이것을 우리 광주시당에서부터 한번 해야 되겠다. 오. 이것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 삶, 우리 국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네. 요 일을 하는데 제가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대 유능. 왜 양분함이에요, 그게? 네. 요즘에는. 왜 양분함이냐? 제가, 저는 그동안에 당직을 한 3년 하면서, 네. 그 이, 어, 이제, 당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네. 또한 저는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도, 네. 법률위원장 전에 대선 후보 법률 지원단장을 했고, 맞아요. 이재명 대선 법률위원장인데, 법률위원장을 제가 왜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 연장선에서 제가 법률위원장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정책까지 입문했는데, 네. 저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다는 거지. 이거 하고, 그래서 제가 했고, 이제 시당 위원장이 출마해서 제가 하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지금 핵심 궤도 당원 중심 정당입니다. 그렇죠. 제가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네. 우리 광주 시당부터 하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아, 이 뭐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아, 로드맵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아. 어, 시당의 중요한 현안 그리고 중앙당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예. 공청회나 세미나 간 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 시당에서 해결한 문제 시당에 직접 반영하고 네. 중앙당의 중앙에 전파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 이게 무슨 장애투쟁이 필요할 때도 그렇지.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당원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광주가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이 아니었습니까? 더 세게 할 수 있지. 우리가 더 세게 하자. 오히려 대표를 모시고 내려오자. 그렇지. 어? 그래서 어. 당원 중심 시장을 광주에서 만들어보자. 아. 예를 들면 이거 또 이거 방금 버스 타고 가지 말고. 어, 이번 해병대 어. 그것도 우리가 어. 여기서 하자. 그렇지. 그리고 어.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성명서도 내고. 그렇지. 의견을 버리고 여러 개에서 아. 우리가 중심이 되자. 당원 중심. 아. 또 하나는 좋으신 생각이에요. 우리가 8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8개 아.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한 분씩 지역위 어. 지역위원회 위원장인데. 다들 시당 위원장 하고도 남을 자제해 듣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고 장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역위원회 시당 위원장 혼자 운영이 아니라 네. 8분과 함께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 이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이고 태생지지만 현재 변방으로 밀려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 후보도 다 우리가 민주당의 DJ에서 내지도 못했고 또 당의 주요 보직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 광주 국회의원들 그렇게 차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같이 인재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정치인들 양성해서 우리가 호남의 정치, 호남 정치 복원, DJ 정치를 복원해보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호남 향후회하고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 또 하나는 시당이 당원들만의 니그전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시의 발전을 개인적 역할을 해서, 저는 같이 정책 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 발전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을 하나씩 한번 맡겨주시면, 아. 제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예. 나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뒷부분만 이렇게 자르셔서 예. 홍보하셔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내가 의원님 부른 거 전혀 아닌데. 아, 근데 네. 지금 어디 이태원 거 가셔야 된다니까, 네. 아, 보내드려야 될 것, 중요한 행사에 가셔야 되니까. 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시원시원하시고요. 역시 뭐, 네. 확실하시고. 네. 제 말이 다 맞은 건 아니니까요. 제 생각이니까. 자, 바쁘시니까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양분함 의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